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미술용품 꿀템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미쯔비시의 하이유니 0.3H심입니다. 제가 요새 꽃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꽃그림은 스케치 선이 조금 얇아야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0.3mm 샤프심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샤프심은 선을 이렇게 한번 그으면은 그냥 뚝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0.3mm 샤프심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봤는데 와, 진짜 좋았어요. 선을 그어서 쓰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0.3mm 샤프심 조금 튼튼한 거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한 2,000원에서 3,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동네가 반시골이라 이런 거 안 팔아서 인터넷에서 샀는데 아마 알파문구 같은 데 가면은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모노제로 지우개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어렵게 구했어요. 물론 내돈내산이고요. 이거를 구할 때는 정말 단단하면서도 좁은 영역을 잘 지워줄 수 있는 최고의 지우개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했고요. 일단은 좁은 영역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 타입으로 그리고 뒤에서 눌러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검색을 하던 도중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톰보우 회사가 지우개를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제가 입시할 때도 이 잠자리표 톰보우의 떡지우개를 진짜 잘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우개도 정말 좋았어요. 일단 좁은 영역을 지울 때 이런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심이 부러지면은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태까지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부분 지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디귿자 아크릴 판이에요. A4 사이즈의 아크릴 판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 35mm, 35mm, 그리고 50mm 이렇게 해서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클립보드에 수채화 용지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수채화 용지는 판판하지만 다른 수채화 용지, 저는 가성비 좋은 롤지를 주로 구매해서 잘라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롤지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종이가 휘어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롤지를 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스트레치 작업을 하기 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잔머리를 조금 써봤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크기의 A4 사이즈의 클립보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디귿자로 이렇게 아크릴 판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면은 되게 편해요. 울지도 않고 딱 고정을 해줘서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크릴판도 이거는 알파문구에서 샀는데 2,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롤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세트로 소개시켜 드릴 상품이에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뭘까요? 클리퍼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해외 유튜버 중에 수채화 작업 하시는 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종이를 저처럼 클립보드에 끼운 다음에 여기에 집게로 하나하나 끼워서 종이를 고정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밑에가 뜨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던 와중에 이 클리퍼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요. 이게 사이즈가 대중소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사이즈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뜨지 않아요.
이렇게 덜컥덜컥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서 이 심을 넣고요.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아크릴판을 이렇게 대놨잖아요. 이걸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끼웁니다. 지금 옆면을 보시면 D자로 홈이 파여져 있죠? 그 사이에 이것을 다 넣으시는 거예요. 넣었죠? 그 다음에 밀어줍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네 군데 정도 해주거든요. 둘, 셋, 넷. 그리고 또 이렇게 심지를 넣어서 나머지 부분도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종이가 자동으로 펴지겠죠. 너무 좋아요. 또 이거의 장점은 밑에 부분을 막아주다 보니까 내가 색칠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여기 튀는 거를 또 방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붓입니다. 이번에 그림상점에 새롭게 입고하게 될 붓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붓을 계속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평범한 붓이 아니라 질은 물론 좋아야겠지만 조금 더 독특한 붓을 입고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 붓은 장점이 그래서 뭐냐.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붓들 중에서 가장 힘이 좋았어요. 제가 이오이오 사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이 붓은 원래 사인용 붓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지만 저는 캘리그라피 같이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붓이에요. 캘리그라피 할 때 이 붓을 사용하면은 진짜 핸들링이 편합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 색칠을 할 때도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붓의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정말 탱글한 붓 찾고 계셨던 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붓은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붓들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얘는 물을 많이 그렇게 머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감을 자주 찍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붓으로 넓은 영역을 하시거나 한 그림을 다 이붓으로 하시기에는 저는 조금 그런 방법은 비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사인이나 포인트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어차피 물감을 많이 찍어서 쓰니까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파버카스텔사의 그래피티 아쿠아렐 펜슬입니다. 제가 이 연필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드로잉용으로 이 연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드로잉을 한 다음에 붓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명암을 퍼트릴, 그라데이션 할 용도로 이 연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비추천을 했었어요. 왜냐면 용도가 좀 맞지 않았던 거죠. 일단 이 연필의 특징은 물에 정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런데 드로잉을 한 게 지워져 버리니까 굉장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원하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하고 살짝 처박아 놨다가 요새 제가 꽃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외곽에만 이 연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물에 닿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밝은 꽃그림 그릴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스케치선이 남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구입은 물론 인터넷에서 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모든 상품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요. 저는 한 EH나 H심을 원하는데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장 연한 심은 HB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파브리아노사의 워터컬러 전보 엽서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장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평량도 200g으로 가벼운 수채화를 하기에 아주 좋은 두께입니다. 자,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한 장씩 깔끔하게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많죠. 그래서 완전 가성비템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림 상점에도 입고를 하게 되었거든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 종이 어떻게 쓰면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벼운 수채화 연습하실 때 진짜 좋아요. 우리가 항상 고급 수채화 종이만 쓸 순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수채화를 만약에 그린다고 쳐요. 그럴 때 어떤 컬러 사용해서 할까? 라고 해서 간단하게 컬러 차트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연습할 때 비싼 종이로 하면은 조금 아깝잖아요. 그럴 때 이 파버카스텔의 전보 엽서 종이 이거 한 장씩 꺼내서 사용하시면은 진짜 좋습니다.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한테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이 200g이라는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리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인데 한 300g짜리는 없을까 찾아보던 와중에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입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20장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300g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이 떡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300g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엽서를 보낼 수 있게 뒷면에 우표 붙이는 공간 그리고 주소 쓰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종이는 약간 매끈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황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볍게 수채화 즐기고 싶은 분이나 가성비템 종이를 찾고 계셨던 분들 또는 저처럼 컬러 차트 간단하게 만드시는 분 또 펜으로 드로잉 하신 다음에 수채화로 간단하게 색만 올려주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크기도 손바닥 정도 돼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미술용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